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긴장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보건국민 여러분, 정의당 중희정 의원입니다. 지난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전국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윤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 노원구도 시끄럽습니다. 노원구청 감사 담당관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서비스공단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급 매식비 횡령, 인사 서류 조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여 노원구청의 감사 결과와 서비스공단 인사위원회 결정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년 서비스공단 예산에는 특급 매식비가 편성됩니다. 특급 매식비는 휴일 등 정규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지급되는 식비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일부 영수증을 확인해 본 결과 매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포장을 하고 장소는 수락산역 인근 등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결제된 금액 중에는 73,500원 등 5만 원 이상도 많습니다. 혹시 제가 문제가 좀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전화했던 거예요. 라며 감사 대상자인 직원 A팀장은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 뒤늦게 동석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화를 받은 직원이 전화 내용을 녹취해 제보를 합니다. 본 의원도 녹취 파일 3개를 받아서 들어봤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뻔뻔합니다. 서비스공단 특급 매식비 문제가 감사의 대상이 된 A팀장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본 의원은 A팀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후 최근 몇 년간 특급 매식비 사용 내역을 꼼꼼히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특급 매식비 횡령뿐만 아니라 개인 인사기록 조작과 관련된 문제도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말문이 막힙니다. 공단은 승진 대상자들을 인사위원회에 올려 승진 심사를 합니다. 승진 대상자 중에 한 명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담당자가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본인 서류와 상대방 서류를 직접 조작합니다. 근무 경력을 더 길게 조작합니다. 또 존재하지도 않는 표창장을 실제 받은 것처럼 꾸며냅니다. 그렇게 조작을 해서 조작된 인사 담당자 본인이 승진을 합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노원구민 여러분들은 공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인사 담당자는 본인의 서류를 직접 조작하고 담당자의 상사인 B팀장은 이 사실을 눈감아 묵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공단은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은 노원구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곧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징계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벌백계가 정답입니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썩어빠진 상태로 갈 것인가를 서비스공단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